치는 후키치는 어떡하지? 우리 아빠? 우리 아빠는 자기가 되게 개방적이라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기엔 보수적이란 말이야. 너 왜 가지고 있냐 이러면서 막 계속 신문할 것 같아. 아빠가 46밖에 안 됐어? 젊었네. 내 여친 없다 했잖아. 누가 내 여친 사귀었거든. 누가 내 여친을 사귀었어. 내가 여기 왜 왔겠어. 엄마가 오면 안 되니까 내 아빠한테 먼저 얘기를 했잖아. 아빠한테 얘기했어. 아빠 벌써부터. 아빠 지금 생각 많아. 벌써 무서워. 내가 편의점 갔어. 근데 학생은 그냥 무조건 여자친구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학생으로서 여자친구에 대하는 방법이 있고 성인으로서 여자친구한테 대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. 근데 학생의 도를 넘어서가지고 여자친구한테 학생의 도가 뭔데? 미성년자잖아.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후키침이 어디까지?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후키침이 어디까지? 오마이갓.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네. 법으로 금지된 건 아니에요. 그렇지. 미성년자의 스킨십이 어디까지? 너무 어렵다. 어디까지일까?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후키침이 어디까지? 아빠! 아버지! 아끼 너무. 왜? 이쁜 그러지 않고도 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뽀뽀나 소소하기를 안 하더라도 이쁜 만남이 충분히 가지 않았어. 어렵다. 호기심이 한참 많을 때라. 경험을 많이 안 하고 만난 거잖아. 니네들이 알 수 있는 거는 학교, 집. 그런데 막 한정도 있잖아.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났잖아. 니네들이 좋아하는 모습 좋아하는 방법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. 그걸 도로 안 넘었으면 좋겠어. 아, 미성년자가 아직 중간계약 이르다? 그거는 최후의 방법이야. 최후의 왜? 싫어. 그 여자 잘못해가지고 그 여자에 대한 의심이 있어. 그럼 싶겠고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없어. 학생을 열심히. 그래서 최후의 방법이야. 사랑할 수도 있죠. 진짜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해야겠다. 그런 애한테 너의 순결을 바쳐. 멋있는데요? 순결. 아, 본인도 겨우 지금 빠져나갔어요. 이 순간 딱이야. 이채널.